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슈허라는 동사입니다. 이 슈허라는 동사는 기본적인 번역은 적합하다, 알맞다, 적절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때 이 적합하고 알맞고 적절한 것은 바로 뭡니까? 코웨이, 바로 맛이나 칭쾅, 바로 상황 혹은 런, 바로 사람이 적합하고 적절하다 할 때 이 슈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슈영이라는 동사를 배웠습니다. 그 슈영 같은 경우는 적응하는 거였습니다. 어디에 적응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일이나 혹은 기후 혹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때 우리는 그 시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시허 같은 경우는 맛이나 상황 혹은 사람이 적합하다, 적절하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교사에 아주 적합해. 바로 뭡니까? 적합하다, 알맞다,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번역을 보시면요, 그녀의 성격은 적합하다. 어디에 적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사에 적합한 겁니다. 교사는 뭐죠? 라오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허 라오시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교사를 맡는 것에 적합한 겁니다. 교사를 하는 것에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땅라오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허 땅라오시 이런 식으로 쓰시면 가장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타더싱그 시허 땅라오시 그 다음에 아주가 있으니까 특비에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的性格特别适合当老师. 한 번 더. 他的性格特别适合当老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适合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적절합니다. 뭐가 적절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되기에 적절하다. 바로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잡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다. 자, 역시 적합하답니다. 역시 누구에게 적합한 겁니까? 그렇죠. 바로 사람. 어떤 사람? 바로 젊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우리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허 땅라오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만약에 시허 라오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에게 적합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그러니까는 시허 年轻人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에게 적합하다 이러면은 시허 老师.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这本杂志很适合年轻人. 한 번 더. 这本杂志很适合年轻人.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适合年轻人 이렇게 하시면은 젊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우리 방금 봤던 문장 适合当老师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되기에 적합하다, 선생님을 맡기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이 요리가 당신의 입맛에 맞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바로 뭡니까? 역시 적합하다, 알맞다,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코웨이, 바로 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맛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있습니까?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어는 없습니다. 수라는 뭐죠? 잘 모르겠어요. 바로 부즈다오가 바로 수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리가 당신의 입맛에 맞을지 아닐지를, 여기까지는 바로 뭡니까? 저 부즈다오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맨 먼저 오는 건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不知道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不知道 그다음에 이 요리가 这道菜 혹은 这个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당신의 입맛, 你的口味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을지, 입맛에 맞다, 뭐뭐에 적합하다, 适合 적합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바로 不适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정반 의문문 형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适合, 不适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不知道这个菜适合不适合你的口味. 한번 더. 不知道这个菜适合不适合你的口味就是你的. 이런 식으로 바로 适合不适合 이래서 정반 의문문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바로 뭡니까? 맛, 바로 코웨이가 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식용으로 부적절하다. 역시 적합하다, 적절하다는 뜻인데, 요번엔 부적절하다. 그럼 뭡니까? 부정, 바로 뿌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不适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不适合, 식용. 식용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食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뭐가요? 이 식물들, 这些植物, 不适合, 食用. 읽어보겠습니다. 这些植物, 不适合使用. 한번 더. 这些植物不适合使用.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适合 뒤에 오는 목적어는 바로 맛이나 음식 관련된 이런 목적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넌 짙은 색깔의 옷이 잘 어울려. 자, 역시 적합하다, 알맞다, 적절하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너는 어울린다, 적절하다. 그러니까 니시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프, 바로 옷이 잘 어울려. 어떤 옷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짙은 색깔의 옷을 입었을 때잘 어울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상황이 목적어 되는 겁니다. 넌 짙은 색깔의 옷이 잘 어울려. 자, 니시허 穿深颜色的衣服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진한 색깔의 옷을 입었을 때잘 어울려. 이런 식으로 중국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한번 더.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适合 뒤에는 바로 뭡니까?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옷을 입는 겁니다. 어떤 옷이죠? 深颜色, 바로 짙은 색깔의 옷을 입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그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공부하기에 매우 적합해. 자, 역시 적합하다, 적절하다입니다. 자, 날이 따뜻해졌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天暖和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부하기에 적합하다. 바로 적합한데 그 적합한 사항이 어떤 겁니까? 学习하는 겁니다. 그래서 很适合学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天暖和了. 很适合学习. 한번 더. 天暖和了，很适合学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适合 같은 경우는 맛이나 상황 혹은 사람이 목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녀의 성격은 교사에 아주 적합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的性格特别适合当老师. 한번 더. 他的性格特别适合当老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잡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本杂志很适合年轻人. 한번 더. 这本杂志很适合年轻人.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요리가 당신의 입맛에 맞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不知道这个菜适合不适合你的口味. 한 번 더. 不知道这个菜适合不适合你的口味.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식용으로 부적절하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些植物不适合使用. 한 번 더. 这些植物不适合使用.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넌 짙은 색깔의 옷이 잘 어울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한 번 더. 你适合穿深颜色的衣服.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공부하기에 매우 적합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天暖和了很适合学习. 한 번 더. 天暖和了很适合学习.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适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